Well, and I teach young women self-defense. 미스 USA가 97년간 이어온 수영복 심사를 폐지한 후로 미국 미인대회 우승자들은 전형적인 미인 대신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는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여성의 리더십, 재능 및 의사소통 기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계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생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에마 브로일스는 자신이 ADHD로 진단받은 적 있으며 다운 증후군을 앓는 오빠와 함께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적 있다는 이력을 밝히기도 했죠. 그녀는 5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자신의 외조부를 언급하며 미국 전역에 한국인들을 대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다섯 번이나 미스 USA에 도전한 끝에 왕관을 거머쥔 미국인도 있습니다. 바로 니아 산체스인데요. 그녀의 이력 또한 에마 브로일스 못지않게 특이합니다. 니아 산체스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는 태권도 4단 유단자인데다 15세에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해 지역 여성 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캘리포니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 덕분에 8살부터 태권도를 익혔다는 그녀는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말합니다. I did not want to make any friends, and it taught me self-confidence. It taught me speaking ability. I can speak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I've learned discipline, I've learned integrity, I've learned perseverance, and the life skills that I have learned from Taekwondo have helped me to be successful in all parts of my life when it's come to my career, and also when it comes to being Miss USA 2000. 실제로 니아 산체스는 어린 시절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소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늘 소극적이었죠. 이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그녀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태권도가 과격하게만 느껴져서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수련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늘 밀리기만 하던 겨루기에서도 점점 두각을 나타내며 이기는 횟수가 늘었고요.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학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태권도에 푹 빠진 니아 산체스는 15세에 태권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지역 여성 쉼터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태권도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랐기 때문이죠.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과 적극성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니아 산체스는 태권도 덕분에 미국 사회에서 쉽게 배우기 어려운 인내와 규율, 그리고 예의를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비행으로 엇나갈 때 자신은 태권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요. 그녀의 고든 심지는 실제로 미스 USA에 다섯 번이나 도전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태권도라고 말하는 그녀의 겸손함이 돋보이는데요. 실제로 2014년 미스 USA 본선 무대에서 니아 산체스가 높은 가산점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태권도 경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니아 산체스는 성범죄 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태권도 공인 사단이며 다른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친 경험을 언급했는데요. 송판은 물론 벽돌도 깰 수 있다고 말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죠. 실제로도 니아 산체스는 뛰어난 태권도 실력을 자랑합니다. 태권도 관련 행사는 물론이고 방송에서도 그녀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을 불량배라고 생각하고 태권도로 제압해보라고 농담을 던지는 남자 진행자를 몇 초 만에 간단하게 제압해버려 모두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죠. 세계 태권도 연맹 홍보 대사로 위촉돼 한국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간 적도 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재미가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데다 태권도는 멋있고 다이내믹한 무술이다. 앞으로도 태권도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며 태권도를 향한 열렬한 애정을 드러냈죠. 그럼 잠시 그녀의 태권도 실력을 함께 보실까요? Are you not gonna wear the heel? We gon'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We gon' sip a Bacardi like it's your birthday. 한편 미국에서 태권도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차렷, 경례를 어설픈 한국어로 하며 열심히 수련하는 미국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니아 산체스의 말처럼 태권도는 신체 단련은 물론이고 정신 수련과 인성 교육까지 겸비한 완벽한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태권도 도장 리뷰를 살펴보면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데요.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인 것은 물론이고 3살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아들은 태권도 사범님은 물론이고 태권도를 너무 사랑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걸 배운 덕분에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됐다. 8살인 내 아이는 4년 동안 태권도를 배웠다. 태권도는 훈련과 양육수단으로 완벽하다. 김 사범님과 다른 사범님들은 내 아들의 완벽한 롤모델이다. 자녀들의 무술 도장 등록을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강력하게 태권도를 추천한다와 같이 칭찬 일색입니다. 게다가 집중력 부족에 말썽만 부리던 우리 아이가 악마에서 천사가 됐어요처럼 웃지 못할 후기까지 눈에 띄는데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사범들은 태권도가 어린이 스포츠로 유독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인성 및 예절 교육 덕분이라 말합니다. 태권도 도장에 들어선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90도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모두 한국인 사범들이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 덕분에 이웃 어른들이나 먼 친척을 보고도 손만 들고 하이, 헬로우를 연발하던 아이들도 태권도 도장을 다닌 지 3개월 만에 이웃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마을의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애도 맡아달라며 도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태권도 사범들은 한국에서 한때 태권도가 아이들 놀이 교육으로 변했을 때 미국 태권도 도장은 예절과 인성을 강조하며 원칙을 지켜온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태권도의 인성 교육 측면이 절실하다는 설명이었죠. 이 덕분에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체육 수업의 30%가 태권도 수업이며 정규 과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한 초등학교가 6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태권도 회원국은 210개국으로 유엔보다 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 태권도 수련생은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태권도가 유도나 복싱과 같은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식됐다면 오늘날에는 인성 교육을 비롯해 한국 문화 전파의 수단으로 당당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우리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통해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바르게 커나가는 걸 보니 참 기쁜데요. 니아 산체스처럼 제2, 제3의 태권도 키즈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